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아이마이 U3 300K라는 자전거 전용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자전거 라이트 본체, 그리고 배터리 팩, 그리고 아답터, 마지막으로 고무링. 케이스는 물론 따라가는 지금 구성품 중에 하나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U3 LED가 3개 박혀 있는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광량이 상당히 풍부하게 나오는 라이트고요. 보통 MTB 같은 이제 사냥용 자전거를 타실 때 야간에 타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제품입니다. 광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거치 방법은 상당히 편합니다. 이 고무링으로 거치를 하시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자전거 핸들바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핸들바에 맞춰서 얹으신 다음에 고무링을 한쪽 고무링을 끼워 주시고 잡아서 반대쪽으로 걸어 주시면 거치는 끝납니다. 이 배터리 팩은 뒤에 벨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떠한 곳에든 편하게 거실 수 있게 저희가 핸들바 뭐 옆쪽이든 아니면 뭐 핸들이든 옆쪽에 거치를 하시면 되시고 끼워주시고 불을 켜주시면 언뜻 보셔도 아마 저희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제품들보다는 상당히 밝은 걸 보이실 텐데요. 이 제품 특징은 저희는 원래 기본이 세 가지 모드였잖아요. 100%, 50% 그리고 전멸. 근데 요거는 특별하게 이제 모드를 두 가지를 더 넣습니다. 100%, 50%, 30% 빠른 전멸. 그리고 요것은 모스부어 SOS 아시죠? 요거는 그 모스부어를 따서 넣은 SOS 전멸.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산에서 타실 때, 일반 밖에 타실 때, 시내에서 빛이 많이 필요 없는 곳 타실 때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타시면 되시고,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사용 시간은 뭐 그렇게 많이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1시간 반,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거의 1시간 반 이상은 쓰시게, 90분 이상 쓰시게는 만들어 놓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도 기본 1시간 반, LED 3개를 배터리 두 개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그렇게 다른 뭐 작은 전력을 소비하는 그런 작은 라이트보다는 좀 시간이 조금 짧다는 거 그걸 좀 유의를 해주시고 뭐 충전기 말씀을 드리면 충전 아답터 같은 경우는 8.4V에 뭐 1V, 1.3V, 2V, 아 2A 볼트가 아니죠. 암페어죠. 그러니까 기본 DC 8.4V에 뒤에 암페어 수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페어 수는 높을수록 충전이 빨리 아웃풋의 암페어 수가 높을수록 충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빨리 급속 충전을 원하시면 암페어 수를 좀 높으신 걸 쓰시면 되시는데 좀 권장하지 않는 게 너무 급속으로 배터리에 충전을 주다 보면 배터리에 무리가 가서 배터리에 조금 수명이 좀 줄어든다는 거나 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1. 맥시멈 2A 내에서는 사용하셔도 무방하시고요. 2A 이상 넘어가시는 아답터를 쓰실 때는 조금 유의를 해서 유념을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아이마이 U3 300K 자전거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